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주식에 입문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게 100%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왜 너무 잘 믿는 거예요? 당장 뭐 급히 뭐 스토리를 얘기하면 뭐 그것이 뭐그 알지도 못하는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전문가가 다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갖다 몰빵을 해요? 뭐가 간다, 뭐 코롱 생명 티슈진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뭐 티슈진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서 앞으로 뭐 기술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벌 거다. 뭐왜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고 몰빵하고 난리가 나고서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서 떼돈 번다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박살났죠? 그러니까 맨날 팔고 사고 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 좋은 기업을 안 팔면 어때요? 사장이 안 파는데. 꼭 있죠? 아무것도 안 되는, 아직, 그죠? 검증도 안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바이오를 살 때는 기술 수출하는 정도를 사라. 저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참, 최소한 그래도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면 시초가를 상승할 때는 사고, 시초가를 떨어질 때는 대답 팔아버리라. 아, 전문가님, 유료방송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아유, 요즘 하여튼 보면, 참, 올 때마다, 새로운 회원이 올 때마다 괴로운 것이, 솔직히, 상 나간다고 그거 샀다가, 그죠? 정지돼가지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 신용 많은 종목 매수에 신중을 하라는 말을 하면, 신용 많으면 안 가나요? 막상 주가가 반등해져 잘만 가네. 전문가 엉터리네. 그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아,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사서 욕심냈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시뻘건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 또 시뻘건 종목 사가지고 아파하면 잘만 갑니다. 잘만 가. 유보율 다 까먹은 것 같다 사주고서 그죠? 상가기를 바랬다가 상장 폐지당하고. 뭐, 유별 다 까먹은 거, 뭐, 자랑스럽게 저 추천했다고 자랑하고. 그죠? 급등 나갔다고 자랑하고. 그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개인이 신용계 거래로 매수한 주식은 증권금융이 담보로 갔는데,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짜고, 주식주인에게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대주를 해주고, 수수료를 독식하고, 나아가서 정보를 이용해서 신용한 주식들을 대주를 통해서 공매도를 통해 버리고 개인 투자를 이중으로 손해 보게 하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신용 걸었으니까 모르겠지. 나 잘못 없어. 근데 여러분이 신용 거는 것은 여러분이 군중 심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신용을 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신용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그 종목에 신용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주식이 어떤 것인지, 주식시장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주식 흐름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 채 누가 주식으로 돈만 벌었다 그러면 소문을 듣거나 방송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주식을 사라든지 정부가 주식을 사는 것이 애국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뭣도 모르고 그냥 시장에 뛰어듭니다. 친구가 이거 간다고 뭐 호재가 나왔다고 뭐저 전문가한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있는 대로 몰빵에다 놓고 깡통나고. 절대로 전문가 100%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십 년 아니라 백 년을 주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지 아닌지도 봐야 되잖아요. 다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전문가 추천하면 무조건 매수하는 바보 같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라. 주식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자마자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버리자.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자. 매수하자마자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하지 말자.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주가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보다 공부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맞아요? 뭐요?
신용차 들어보면 대차 거래와 신용이 많으면 조심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일이 벌었어요? 삼성전기요. 실적도 좋은 종목이 기관 외국인이 끊임없이 대차로 다 공매도를 했어요. 못 갔어요. 신용 대차 폭증, 기업 호실적에도 주가는 공매도로 해서 많이 조정받은 모습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도 뭐요? 조공아이를 이번에 아주 박살내버렸죠. 신용만으로 큰 소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폭락이면 인내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안 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유료님,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저거 시스템 매매로 하세요.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죠? 매수한 시점까지 다 떨어졌어요. 아, 전문가님, 저는 가르쳐준 대로 시스템 매매에서 잘랐습니다. 지가 알아서 잘라주잖아. 시스템 매매하니까. 잘하셨네요. 그죠? 잘했죠? 시스템 매매로 딱 설정해놨더니 지가 알아서 잘렸습니다. 그럼 수익 챙겼습니다. 고맙지. 그런데 배우고 나면 졸업하고 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배워서 내 것으로 활용할 때까지 이 HTS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여기 교육 들어가면요. 알려줍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고객 지원에 가면 교육센터에 가면요. 이렇게 차트스쿨 뭐 그죠?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여기서요. 여러분이 차트 스쿨 뭐 다 가르쳐 줍니다. 차트 분석, 뭐 거래량 지표.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다 봐서, 야, 이게 도대체 뭔지. 그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또 이것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뭐 알아? 자, 거래 급등 종목이 아니라 뭐죠? 예. 네. 종목 검색. 내가 좋은 종목을 상했다. 그러니까 전략을 만듭니다. 전략. 템플턴의 전략이 뭐가? 수급 급등 종목을 그럼 실시간 검시를 해보자. 누가 오늘 그러면 미니창을 열어서 여러분이 오늘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급등 나가나? 그죠? 야, 그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종목이 누굴까? 정배열과 재무지표 결합 전략은 뭘까? 여러분 전략을 해도 돼요. 전략. 오늘 코스모 신서지 코스모화학이 강하게 나갔네요. 아, 그럼 단타해야 되나? 삼성 SDI가 또 떨어지더니 강하게 나갔네. 야,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누구라는 거야? 그쵸? 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전략. 전략까지 제가 알려준 일진 머티리얼이 엄청 올라갔네. 그죠? 누가 나간 거예요?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냐, 얘들? 그죠? 그러면 이게 옆에다 놔두면요. 알아서 지가요.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만주 이상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STI가 오늘 8% 올랐네. 그러면 아, 단타 해야 되나? 돌아가서 단타 해야 되나? 그죠? 인선 ENT 올라오네요. 이거 뭐야? 얘들 왜 이러는 거예요? LNF 또 뭐 4%대 올라왔고 실시간으로 어이 가서 이게 또 어떤 게 이렇게 올라왔어? 예, SG 뭐 K는 뭐 12%가 올라왔고 상하프론트가 7.5%가 올라왔고 다 볼 수 있죠. 어이, 뭐 EST는 8%. 참. 그냥 공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죠. 여러분의 전략을 만들어서, 근데 유료원들한테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서, 그죠. 단타쟁이들이 아니니까, 우리 유료원들은 줄기차게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 되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단타한다 그러면 저렇게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아 저게 올라가네 그럼 내가 사야지 가만 있어봐 오늘 뭐 거래 급등 종목이 뭐예요? 오늘 하지시 종목이 뭘까? 어우 뭐 유니 뭐 이거 우성사료가 오늘 13% 올라가고 알소포트 테린포장 올라갔으니까 상하프론트 뭐 전부 다 올라갔네 이거 뭐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템플턴 식구들이 단타했나요? 안 했습니다.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려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아, 전문가님 유료 방송하고 똑같이 해주면 어떡해요? 우리 부기부기님. 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공매도 단골 손님이었어요. 유료 방송에 하는 거 하나 여러분들 팁으로 또 드릴게요. 아유, 여기 한 번만 들어가 봐도 알아요. 공매도, 예? 공매도. 여기 들어가시면 공매 순위, 자, 3개월. 누가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못 가나? 그죠? 공매도. 1등이 누구예요? 메리츠 종금증권이야. 또못 가는 거야. 삼성전자가 2등이야. 삼성중공업이 3등. 하이닉스가 4등. 얘는 못 가는 거야. LG 디스플레이 단골 손님이야.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사지 말라고. 왜?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LG 디스플레이. 아이고, 이거 참. 그죠? 곤두박질 쳐서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 그랬을까요? 애플에 납품하는데, 애플이 이제 LCD에서 LED에서 그죠? OLED로 넘어가니까 얘가 OLED 기술이 없거든요. OLED 기술은 TV는 전 세계 아마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나 스마트폰에 가는 소형 OLED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끌어들였냐면 주성 엔지니어 끌어들여서 6,200억인가 6,400억을 갖다가 예, 기술 개발하겠다고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애플이 지금 5G 폰을 못 만들고 있죠? 예, 9월 달에 나올지, 내년 초에 나올지, 그 사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만 5G 폰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도 미국에서는 있겠죠. 애플은 지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왜? 화웨이하고, 그죠? 많은 부품을 화웨이에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화웨이 제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으니까 못했고, 그럼 퀄컴이나 삼성전자한테 5G 칩을 받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자기네 만들 것도 바쁘고, 퀄컴은 누가 소송 걸렸어요? 애플하고 소송 걸렸으니까 안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수 없이. 그런데 좀더 재밌는 것은, 퀄컴은 또 파운드리 사업으로 삼성전자에서 5G 칩을 받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대번에 삼성 아니 애플이 퀄컴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어버린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 큰일 났죠. 자, 또 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해하면 아,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 그러면 더 많이 팔리겠네? 누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더 많이 팔리겠네? 우동우님 어서 오시고요. 더 많이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더 사야지. 더 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안참 올라가잖아요.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사라 그러면, 아, 잘 간다고 저 부실 종목 샀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까 공매도 찍게 봤죠? 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LDS의 공매도 단골 손님이라고 그랬죠?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지금은 주도주가 뭘 가는지 난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네 번째 갑니다. 주가 상승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재는 없다. 많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많이 나오죠. 무슨 뭐 촉매가 있어야 된다는 등,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등,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등,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 모든 것은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하면 기업의 이익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 방법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만 여러분이 사면 깡통 날 일도 없고, 부실해서 걱정할 일도 없고, 돈을 벌 수밖에. 일본에서 유명한 그 개인 투자자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올렸냐? 돈을 엄청나게 많이, 400억인가 얼마를 벌었대요. 그 당신은 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딱 하나 원인이 기업의 이익이 폭발하는 종목을 매수만 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돈을 벌더라.
그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오늘도 아 차트가 상한가 갈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사야지, 사야지 그랬더니 아주 뒤로 가버려. 그죠?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네요. 자, 뭐 공사를 하시나 본데. 자, 그래서 이 보물들이 그죠? 우리는 주식을 보면서 보물들이 돌이 아닌 보석을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우량감자로 재탄생은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턴어라운드는 시점과 주식시장에서 인식 변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할 때 가능하더라. 그래서 솔리드가 전환하면서 나가는구나. 솔리드. 그죠. 많이 나갔네요. 또, 턴어라운드 다산 네트워크스가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간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기업이 매출액의 증가함과 동시에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호흡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분식회계를 할까요? 돈을 잘 버는데 분식회계를 왜 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거예요. 순이익은 출자 전환이나 부채 탕감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턴어라운드는 여러분이 영업상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이 뭐죠? 영업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영업 이익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방에서 빨리 나와야지. 가장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갈비집을 하나 운영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매출인가요? 매출도 당연히 중요하죠.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면 뭐합니까? 아유, 매출은 무진장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울상이에요? 아, 글쎄,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이게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남는 게 없어. 앞으로 팔고, 그죠? 앞으로 팔고 뒤로 미치고 있다니까. 아,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기업도 똑같잖아요. 앞으로 팔고 뒤로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사도 괜찮다? 참, 이거 뭐야? 아, 잘 모르는 사람이네. 아유,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뭔 일이야? 아이, 글쎄, 이게 그냥 물건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제가 사는 대로 그냥 싸네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더 많이 벌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잖아요. 턴어라운드를 잘하는지, 자기자본률이 시장 금리보다 높은지, 한 개도 안 봐. 에? 자기자본률이 시장 금리보다 높은지, 보지도 않아. 차트가 갈것 같다고 그러면 차트가 뒤따뜻하.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잡아야 된다고. 부채가 그냥 두 개가 많고. 그죠? 유보율은 다 까먹고 마이너스인데, 그것도 상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감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지. 그런 걸 보지를 않아.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사람도 많아. 추락하던 주가가 일정한 가격 수준 아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횡보해지는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면,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서서히 올라갈 거구나. 그러면 이제 매수할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장대음봉만 나오면 또 쫓아가서 사요. 싸다고. 장대음봉만 추천하는 방입니다. 오를까요? 틀릴까요? 템플턴도 장대음봉만 추천할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고서 매일, 매일 실수하는 거예요. 모든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주가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변동을 잘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반등해 주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전체 기간별로도 보고 해당 분기별로도 보면서 분기 실적 비교하고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아, 좋은 종목이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안 팔고 꾸준히 참아서 가봐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계절적 수요도 보고, 그죠? 그러면 이것이 5년 동안 꾸준한, 아, 이거 캔슬님이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윌리엄 온일이 왜 캔슬을 5년간 꾸준히 주당순이 꾸준히 좋아졌다면 성장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으니까 나는 호조, 실적 호전 기업으로 주식을 사면 돈을 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런 건안 봐. 뭐만 봐? 차트만. 급등 나간대. 급등. 참, 급등 나가는 거 좋아하다가 상당하는지도 모르고 급등 나간대. 실제로 그러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진장 그렇습니다. 기업 주가 상승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만큼 강력한 호재는 없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강력 보유로다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보석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게을리 하지 마라. 주식 투자의 보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재무 분석에 있다. 왜 아프리카 TV가 안 떨어지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갈수 있을까? 왜 아프리카 TV가 떨어지지 않고 갈수 있을까? 오늘 또 흔들었네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갈수 있을까?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갑자기 나빠져서 흔들었나요? 시장이 나쁘니까 흔드는 거죠. 종목이 나쁜가요? 돈잘 벌어서 지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 먹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각 사이트에서 들고 올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 그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죠? 아이, 추천했더니 무슨 저 KMW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요? 기업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급증하는 모습, 주가는 그냥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예요? LB세미컴. 아, 제가 유튜브 방송을 금요일마다 합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가끔씩 금요일 유튜브 방송 저녁에 하거든요. 그죠? 저녁에 시간이 납니까? 에휴, 그래도 유튜브 나좀 해줘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들 구제. 제발 좀 부실 종목 좀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금요일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가끔씩, 요즘 계속했죠? 뭐예요? 여기서 들고 왔어요.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이제 수익 났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먹고 맙니까? 더 사. 그랬더니. 아니, 저기요. 뭐지, HTS. 그, 누구지? HTS가 아니라 BTS. 아, 거기, 수혜주라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걱정 끌탕해. 아, 돈잘 버는 기업은 무슨 걱정 끌탕을 해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들고 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갔어? 아니, 기업이 이익이 폭발하니까 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 무슨 이것까지 요까지 잘라먹고 앉아 있어요. 그죠? 아, 요거 잘라먹어서 무슨 부자가 돼? 자르지 마라. 더 들고 가라. 강력하게. 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아, 그때 자르지 못하게 한게 너무나 감사하지. 그죠? 이것이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더 살까요?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자, 우리는 언제나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라.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위험 요소 파악한다고요? 아이, 빨리 저 전문가한테 가서 들어가서 돈 무진장 벌어야지. 온통 이 생각만 하니까, 그죠? 급등 나간다고 쫓아댕기다가, 그죠? 억을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종목 선정에서 좋아 보이는 주식이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99%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위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을 할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보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안 봅니다. 아,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100%입니다.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몽탕 사지요. 그래서 떨어져서 손실 나면 그때서야, 아, 전문가가 추천해서 샀더니 깡통 났습니다. 그죠?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서 기업의 순자산이 늘고 있다면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해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그죠?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주식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기업이 돈을 벌까요? 여러분이 사업하자마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면 위험 요소가 많고 그 많은 돈을 갖다 투자했는데 벌써 이미 반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서서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죠. 주식도 사업이잖아요. 사놓고 사업을 벌리라고 그러면 당장 안 준다고. 그저 떼를 써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꾸준히 간 사람은 돈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예. 네. 좋은 주식을 꾸준히 갖고 왔더니 돈이 돼요. 그런데 안 준다고 빨리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다, 그죠? 아니, 그 고생해서 돈벌 때는, 그죠? 힘들고 어렵게 고생해서 벌고, 주식 투자할 때는 그냥 있는 대로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 하면 엄청나게 돈 벌어. 오늘도 전업 투자해서 돈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죠. 최근에도 간호사 보조원이 자기 아시는 부부가 4억의 돈을 벌어서 집에서 전업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벌긴요. 다 까먹고 이제 7,500만 원 남았대요. 다 까먹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두 부부가 앉아서 매일 팔고 사고 해요. 저도 그거 하면 돈 벌까요? 그나마 있는 돈도 까먹으려면 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럼 하면 안 돼요? 예,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기남목으로 주식 시장의 추세도 반영하고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평가를 해보면서 얘가 단기에 고평가라면 자르고 장기로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갔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하죠. 좋은 기업에다가 100만 원짜리,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을 사면 그죠? 나중에 100만 원짜리 간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 투자뿐이 없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것이 무조건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그죠? 시간만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2, 3년 만에 고평가 났다면 자르라는 거예요. 아, 셀트리온이 자그마치 16배. 한미약품이 11배. 그 다음에 한샘이 18배. 아니, 이렇게 고평가하는데 그걸 또 쫓아가서 사야 된다고요? 아, 뒤에서 깎아주니까 사야 된다고요? 아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게 18배를 나간 걸 갖다가 얼마를 더 먹겠다고? 그죠? 이 고평가 난걸 얼마를 더 먹겠다고? 이걸 여기 가서 사냐고요? 12배. 아니, 지스마트 글로벌 12배 나간 종목을 그걸 여기 가서 사겠대. 에? 그러니까 어떻게 곤두박질 쳐버렸지. 어떤 분은 제 방에서, 전문가님, PBR이 1에서 1.5는 고평가 아닌가요? 이러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전문가님, 너무 올라가서 두렵네요. 아,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안 가고 바닥에 있는 싼 것만 갈까요? 또 나갔네? 신고가. 아유, 전문가님, 나살 걸. 괜히 안 샀어요. 아유, 비싸지 않다고 그러는데도, 그죠? 비싸지 않다고 그러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무서워요. 로사님도 어서 오시고. 무서워요, 전문가님. 아유, 살걸 그냥. 그냥 여기서 사라 그러는데 살 걸. 아유, 이게 안 사지네요. 무서워서. 기업의 가치 평가, 주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주가만. 주가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아유, 100% 올라갔어. 난못 사. 무서워서. 절대로 안 돼.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안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보는 눈.
아, 좋은 종목이 어떻게 해서 가는 거구나. 근데 그 생각은 안 해.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그냥, 그죠? 기업이 이익이 커지는 종목엔 집중하지 못하고, 뭐만 집중하는 거죠? 차트가 뭘 만들어준다고, 뭐 차트가 뭐 전부라는 생각으로 가면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어떤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왜 차트로, 전문가들이 차트로 하면 다 돈을 버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차트 책을 30권을 사다가 그냥 죽을 똥살똥 외우고 그거로 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화가 또 났어요. 열받아갖고 이제. 그러면 재무분석에 문제가 있나? 재무분석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한 거예요. 에? 회계학 책을 사다가 그냥 한두 권도 아니고 수십 권을 봤대요. 그냥 이르락 물고. 그래서 돈을 벌줄 알았더니 또안 되더래. 아, 그럼 뭐야, 도대체. 차트도 아니고, 재무분석도 아니고. 뭘로 해야 돈을 버는 거야? 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골라서, 그죠? 어떻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도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재무분석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재무분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아니, 본인이 공인회계사 출신인데 공인회계사가 뭐를 안 해요? 재무분석은 안 하고 차트로만 사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자기가 주변에서 공인회사를 그렇게 많이, 그죠? 가입했지만 공인회사가 돈을 버는 사람을 못 봤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또 변했죠. 분명히 저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예, 변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는 게더 눈이 피곤하지 않은데, 자꾸 변해버려요. 저절로. 저는, 이건 아마 운영진에서 고쳐야 될것 같아요. 빨간색이 좀 요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식은 항상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항상 위험 요소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서 매수를 3 내지 5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고, 매도는 일단 위험이 왔을 때50% 팔고, 50% 들고 가보고,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 없이 수익이 없다, 리스크를 걸어라는 말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업을, 뭐죠?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맞아요? 시장은 여러분의 총칼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 현명한 소수와 현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자금이 현명한 소수의 게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외인들과 기관들은 엄청난 돈을 수천억 아니라 수조를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그들이 공매도를 치든 아니면 그들이 주식을 사든 여러분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안 팔면 이긴다. 어떻게 안 팔아?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서 갖고 가면 이겨요. 근데 그런 걸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가다가 돌다리가 갑자기 삐끗해서 퐁당 빠지면 열심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개울물이 너무 작아서 지금 깊어야 되는데 깊은 사진을 갖고 올라가 찾아보니까 잘안 보여요. 그죠? 아, 이게 빠져봤자지, 뭐, 그죠? 발목뿐이 더하겠어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 깊은 물이 있는 돌다리를 한번 찾으려고 그랬더니 또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재밌죠? 자, 주식은 즐겨야 돼요.
뭐 세계 최초로 뭐 골수 관절염 인보삭을 만들어서 뭐 일본에 수출하면 무슨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그래서 일본에서 왜 수출을 해야 그랬어요? 해약했을 때 빨리 도망갔어야지. 그죠? 해약을 당했을 때 빨리 역대인가요? 이때인가요? 해약 당했을 때 빨리 도망갔어야지. 위험한 거잖아요. 왜 해약을 당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술 수출했다 해약 당하자면 2,500억 해약 물어줬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지. KNC 글로벌. 아유, 호재가 있다는 말에 그냥 갔다가 있는 대로 몰빵하고. 상 나가니까, 얘기죠? 상 나가니까, 역시 그 귓구멍으로 들은 것이 굉장히 호재였었네. 야, 고맙다. 속으로는 그랬죠. 그 다음날 떨어지니까 어때요? 에이, 역시, 그래. 저기는 정보는 가짜였어. 그 다음에 또상 나가니까, 진짜인데?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몰빵 들어가지. 그죠? 여러분, 몰빵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신났어.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떨어지니까, 아니, 더 간다고 그랬는데, 더 간다고 그랬는데. 안 팔아. 더 간다고 그래서. 아, 또 떨어지니까. 그럴 리가 없어. 얘는 아직 더 간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다 떨어지고 나가니까 이제 50%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있는 대로 몰빵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팔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1억을 몰빵했는데 5천만 원 떨어지면 팔수 있어요? 거의 99.9%가 못 팔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다, 1번. 아니다, 2번. 난 팝니다, 2번. 내가 1억을 여기다가 몰빵했습니다. 50% 빠져서 5천만 원 손실 중입니다. 팔수 있을까요? 팔수 있다 그런 사람 2번. 못 팝니다. 1번. 자,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팔수 있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정말 고수가 된 거예요. 정말 고수가 되면 그런 일도 안 하죠. 생각을 해봐요. 고수면 그런 종목을 샀겠어요? 고수가 아니니까 샀지.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냥 5천만 원 잃었는데, 1억에서 5천만 원인데, 본전 올 때까지 죽어도 가다가 이제 아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주식시장이에요. 상한가 갔으니까 또 상한가 갈까도 여기다 차트가 이평선 수렴하니까 추천 나갔죠. 그죠? 뭐 어느 사이트에서 이거 추천했대요. 상 나간다고. 그 1년 만에 뭐가 됐어요? 총기됐잖아요.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몰라. 재무 분석 없이 그럼 얘가 컨버즈가 진짜 돈을 벌었나? 한번 가보자. 컨버즈. 이게 뭡니까?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 마이너스. 이런 걸 추천하고도 또 엄청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건 추천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요? 유보율을 다 까먹었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못 냈다는 위험한 기업이잖아요. 언제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아, 일단 유보율을 까먹으면 뭐 감자잖아요, 감자. 위험한 거잖아요. KR 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 주력주라고 뭐 추천한 데도 있고 뭐죠? 돈 벌어준다고 장기 보유해야 된다고 장기 보유. 이거 어떻게 장기 보유?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 감자 또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곤두박질 쳤겠지. 감자 타고 그건 왜 그죠? 이런 거안 사면 되잖아요. 또 이런 거왜 샀냐 그러면 또 우리. 산 사람은 또 속상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저보고.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왜 영업이 적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부실 기업들을 매수하냐는 거죠.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 추천하니까, 아, 좋은 종목인가 보다. 뭔 좋은 종목이 감자 나가는데, 에? 뜨거운 감자탕이나 먹고 있는데, 감자탕. 감자탕 천장, 입천장 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요. 박살났지. 아이고.
유부를 까먹은 종목을 아무거나 추천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감자탕 입천장 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조금 이따 진단해 드릴게요. 얘도. 이건 뭐예요, 앞에서. 뜨거운 감자탕 먹었잖아. 감자탕 먹고 여차하면 이제 이거 뭐죠? 세력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지네들 털어버리고, 개미들한테 넘겨준 거야. 개미들만 죽은 거지, 뭐. 이제 끝났으니까. 세력들은 벌써 감자탕 먹고도 끌어올려서 지네 거 다 챙기고, 야, 니네들 먹고 좋아해라. 그러고 내 돈들 버리고 지네 도망가 버렸지.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사야 돼. 전문가 추천해도 그런 거 사지 않아야 돼요. 안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부실 기업이 추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 감자를 하고도 모자라서 기업의 가치 감소해서 다 깡통 날아가는데도 현대상선에서 무슨 뭐 엄청난 돈을 본다고 그냥 아우성 치고 추천해가지고 몰빵시켜가지고 다 그냥 박살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돈 봅니까, 현대상선이? 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죠. 현대중, 뭐, 한진해운이니, 뭐니, 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여러분이. 왜 사는 거예요, 그거. 왜 산다고 그러면 하지 말래잖아요. 그죠?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오래오래 들고 가도 사장이 안 파. 뜨거운 감자탕 먹으니까 또 완전히 박살났죠. 그러니까 입천장 뒤니까 어떻게 돈 다 뺏기는 거지. 아니 3,295원이 뭡니까 현대상선이? 예? 아니 이게 뭐 2만 3만 원 가던 게 이게 뭡니까? 아주 박살내 버렸죠. 그러니까 돈 다 까먹었으니까 또 증자해야지. 증자. 너 도대체 무슨 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대신 올 거다 그래서 그냥 아직도 근데 대신 못하고 이거 유보를 다 까먹고 그죠? 감자 투면 주가가 싸다고 또 들어가겠죠. 이거 주가가 너무 싸 바닥이니까 너무 싸. 그러니까 바닥으로 샀더니 세상에 여기서부터 바닥 산 게 아니 16,000원에 산 게 바닥이 지금까지 뭐요? 아주 땅굴로 들어가고 지하 2층, 3층, 3층까지 계속 내려가. 왜 그럴까요? 실적은 볼 필요 없고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사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당하고 깡통으로 갈까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들은 또 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싸니까 사면 좋은 일하는. 아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이걸 갖다가 무슨 몰빵하면 안 될까요? 여기다 대고 또 현대 아산에다가 몰빵하면 안 될까요? 자본 잠식돼서 여기다가 10년 묻는다고 몰빵하겠대 재산을 갖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자본 잠식 다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봐봐요. 유보일이야 남았나? 나도 유보일 다 까먹었어. 3년 연속 적자 기업 언제든지 망할 소지가 있는 기업. 여러분은 재산을 갖다 여기다 왜 맡겨? 그죠? 이런 데 맡기지 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고 오래오래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에 충실하고 갔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으면서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행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그죠? 부실 종목 추천하면 발로 차버려야 돼요. 수두룩해서 추천해갖고 들고 들어오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한진해운 봤죠? 이게 뭐 결국은 60년사를 갖다가 얘도 운명을 다했어. 환갑을 먹고 그냥 끝났어. 왜 그런가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전망을 믿지 말고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돼요. 성공 투자는 지식이나 IQ와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현명한 투자자는 참을성도 있고 감정을 제어할 줄도 알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이, 그 머리 아프게 왜 생각을 해? 아유, 그냥 단순하게 살자. 아이, 까짓 거 되는 대로 살지. 주식은 그렇게 하면 못 이겨요. 비관주의자에게서 싸게 주식을 사서 일시적인 낙관주의자에게 비싸게 파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겠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덕스러워요. 이것은 변함없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법칙이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의 비결은 여러분의 내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언제나 주가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갈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 기업이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기업의 가치가 싸냐, 안 싸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절제와 통제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길이다. 아, 시장이 떨어진다고 다 팔아야 되나요? 단기 전망에 대한 예측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 팔고 나자마자, 그죠? 단기 이격 났으니까 팔아야 된다. 더 가는데 어떡할 거야? 더 가면 어떨 거냐고. 단기적인 차트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주가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봉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주봉을 많이 봐야 오래오래 들고 갈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유료원이. 자, 유료 방송하고 똑같아요. 아유, 불쌍한 개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거 구제해줘야 되는데. 진짜 구제해줄 사람들 무진장. 지금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시퍼렇게 먹는 사람이 수두룩해. 말 못하고 고민이. 말도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요. 시장이 저렇게 떨어질 땐 여러분이. 그런데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걱정도 안 해. 그죠?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설사 50%가 떨어져도 걱정도 안 해요, 저도. 그런데 부실 종목을 들고 끌어안고 상장 폐지 직전에 가서 정지돼 있고, 그죠? 그걸 붙들고서 또 돈을 벌어줄 거라고 끙끙 앓고 손절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하다고요. 고수도 있지만 고수는 소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네. 주식시장 왼수 같은 놈의 주식시장 괜히 들어와가지고 안할 걸. 원망과 후회가 너무나 많죠. 식금 여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 사라고 신신당부해도 사람들은 빨리 간다는 급등주 먹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손실 나서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단타 가서 가서 트레이더 가서 뭐좀돈좀 벌어보려고 가봤더니 나는 안 돼.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다돈 버는 것 같은데, 그죠? 얼마 벌었다, 몇 프로 벌었다, 뻥튀기 하질 않나, 그죠? 5% 벌었으면 7% 벌었다고 뻥튀기 하고. 나는 버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본다는데 나만 까먹은 것 같고, 그죠? 여러분이 이런 다 모든 거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손절하라 그래서 손절 안 했더니 더 올라가 버렸어. 아, 이걸 어떻게 해? 에? 사기만 하면 5% 빠지고 7% 빠지면 손절을 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제가 장다 먹었는데 못 이겨요. 섣부른 판단으로 주가 상승함에도 예측으로 매도하는 큰 수익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시장은 시계가 흘러가는 대로 투자가 좋은 기업을 동업하고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죠? 무슨 뭐 어떻게요? 매일 손절한다고요? 한번 해보시죠. 돈 버나. 칼같이 손절하면 다돈 버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은 친구 사귀듯이 좋은 주식을 동업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이를 만지면 안 되겠죠. 철저히 부실이는 버려야 된다.
자, 주식시장은 늘 이렇게 변덕스럽고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됐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좋은 종목을 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사 사장이 주식을 안 팔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도이치모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좌우되지 말고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에 집중하라.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한다. 진짜 무관하게 상승하죠. 저걸 왜 샀어? 그죠? 무섭습니다, 전문가님. 얜왜 올라가나? 오늘도 올라가나? 볼까요? 오늘도 올라가나? 참, 대단합니다. 잘 빠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참, 왜 그럴까요? 돈을 잘 벌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건 필요 없대. 차트로만 해야 된대. 그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차트로만 해야 된대. 차트와 재무 분석은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퓨전을 해라. 그 다음에 마음 사업을 해라. 기업 분석을 무시하면 상장 폐지나 깡통 가능성이 높고, 그죠? 또 기업 분석만 하면 여러분이 매수 타임을 잡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합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들고 갈 거냐에 따라서 수익이 중요한 거야. 여기다 대고 얼마 샀느냐? 아니 내가 대놓고 사가지고 여기다가 아유 얼마 샀습니다. 아 여기다 대놨더니 또 올라가서 못 샀어. 아또 밑에다 대놨대. 뭘 밑에다 대놔 대놓긴. 아또뭐 여기다 또 밑에다 대놓는데 참.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다 대놓으면 사집니까? 그리고 한참 올라가면 그때서야 아 밑에다 대놨다가 또못 샀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 명인들이 밑에다 대놓고 사는 거 봤어요? 기업이 좋다는 확신이 섰을 때는 그냥 시장가로 사는 거죠. 확신이 안 섰으면 안 사는 거지. 뭘 대놓고 사요? 엉터리 같은 방법만 갖고 전부 다 사람들은 그게 정답인 줄 알아. 아, 예약 매매에서 바닥에다 밑에다 대놨다가 사는 거래. 그게 정답이에요? 명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 봤어요? 그 기업이 확신이 있었을 때, 이 기업에 믿음이 가고, 기업이 좋은 주식은 확신 살때 그냥 시장가로 사는 것이지. 다 엉터리 방법들만 갖고 공부라고 앉아 있어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또 그냥 좋아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돈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주식이면 그냥 시장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들고 가냐가 중요한다니까. 내가 얼마 싸게 산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내가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밑에다 사서 싸게 샀느니 비싸게 샀느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000원을 비싸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안 벌어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샀는데 나는 2,000원 싸게 샀습니다. 그럼 이 사람 더 많이 볼까요? 웬걸? 가다가 여기서 잘라버리는데? 오히려 여기까지 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어떻게 들고 가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세요? 제가 많이 깨달음을 주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대중과 반대로 갈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성공하는 이루는 길은 대중이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라는 루소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 파스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언제나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인내심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주말에 뭘 할까? 전화해야지. 누구한테?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또뭘 할까? 이게 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뭐죠? 혼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요. 기본에 여러분이 충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기본은 충실히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이 오래오래 종잣돈을 지키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뭐예요? 차트 기법, 그 다음에 또 뭐죠? 재무 분석, 또 뭐죠? 심리 분석을 다 배울 수 있어야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무 분석을 배우고 차트 기법을 배워도 참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멍하니 없죠. 전문가님 급합니다. 아, 빨리 가서 사야 돼요. 지금 나가는데 저거 쫓아가서 사야 되죠. 쫓아가서. 신신당부하고 제발 몰빵 지르지 말고 분할 매수하라. 그러면 그냥 욕심나서 빨리 그냥 단타 습관이 있어갖고 빨리 많이 사면 당연히 금방 돈이 될것 같지. 그러지 말자. 언제나 떨어질까 생각하고 분할 매수해라. 주가는 조정하면서 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없다. 그래도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의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 그게 뭐죠? 대원산업이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준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올라갔다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죠. 이제 수익은 났네요. 그럼 무슨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팔지. 그잖아요. 안 팔면 되잖아요. 아, 돈잘 버는 기업을 왜 팔라고 애를 써요? 아니, 이게 떨어졌다고 10% 손절해야 되나요? 아, 10% 손절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가만히 들고 가면 수익치가 알아서 커주면 그때 고평가를 하면 자르면 되잖아요. 아직 저평가니까. 너무나 저평가다. 아, PBR이 아직도 0.46이야. 너무 싸잖아.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안 팔면 여러분 이기잖아요. 무슨 뭐 팔고 사고 해서 그냥 떼돈 번다고 오늘도 단타 친다고 아우성 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유료원들은 가만히 수익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수익은 나 있네. 가만히 있다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커지는 거지. 그죠? 맞아. 그런데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그것은 뭐다? 역발상이다. 역발상. 아, 참 깨달음이 참 쉬운데 어렵네요. 그죠? 자, 작전 세력들은 어떤 짓을 벌일까요? 주식의 일정량을 확보하면 작전을 시작하죠. 그리고 온갖 허위 정보나 루머를 퍼뜨리면서 주가 올리기 행동 작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게시판에 가보면 아주 작전 세력에 또 동원된 사람은 또 거다가 뭐예요? 여론 조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드루킹이 여론 조작하는 거나 작전 세력이 사람 동원해서 이제 그죠? 작전에 들어간 거나 뭐 달라요? 똑같으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누르고 또 게시판에서 그냥 뭐 나오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냥 그럴듯하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홀랑 넘어가가지고 가서 있는 대로 갖다 돈 갖다 질르고. 자, 아직도 게시판에 구독을 하는 사람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게시판에 들어간다. 1번. 나는 그런데 절대 안 간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신의 마음을. 지금도 게시판에 가서 정보를 받는다. 1번. 나는 절대로 안 한다. 2번. 100억 자산인가님도 안 가요? 어이, 훌륭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다, 그죠? 여러분의 눈을 갖다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거 지름길이에요.
특히 이런 종목이 이제 작전 세력에 들어갈 때는 거의 품절주나 부실 종목군의 영향에 걸려들 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사는 사람은 그래서 레버리지를 줍고, 작전 세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작전 세력에 줍고, 그 성경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정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윳 돈을 장기로 들고 가는 올바른 정석 투자자가 돼야 부자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이 생기는 건 결국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면 믿지라.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 그래요? 예, 자기 현명한 투자에서 여러분의 추론이 맞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옳기 때문에 당신의 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은 믿어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죠? 전문가가 옳다고 그래서 옳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맞는다면 옳다고 믿어. 숫자로 증명할 수 없다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본도 다 먹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추천해서 뭐가 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요? 그죠? 돈을 벌겠다고요? 잃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10개 중에 한개 돈을 벌진 몰라도 나머지는 거의 부실로 끝나버리더라. 그것이 뭐예요? 바퀴벌레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야 되는데 그걸 가서 또 들이서서 대원 사람이 실실 나가나? 더 나가 더 나가. 그죠? 더 나가네. 아유 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투자의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까요? 대한방직 품절수면서 실적 부진 기업으로 작전설의 희생양으로 매집했다가 완전히 개미들 죽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뭐죠? 뭘 한다고 그러죠?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러죠. 대한방직. 대한방직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래갖고 뻥 나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에? 얘가 땅 팔아서 돈이 무진장 생겼어. 땅 팔아서. 그러니까 자사주로 왕창 매입한다고 뻥 나가고 나서 옆으로 스네. 그죠? 확 올라가더니 상나주. 그 다음에 옆으로 스는 거 봐. 영업이익을 잘 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그죠? 방직공장이니까 옛날에 뭐 자산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쌓았던 게 갑자기 아파트 부지가 간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팔면 떼돈을 벌어버린 거지. 얘가 그랬던 거예요. 작전 세력을 이렇게 했다가 다 구속당. 5명, 펀드매니저부터 시작해 5명 구속됐죠? 작전 세력,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필라코리아, 대중이 무서워서 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상승하는 주식은 매수에 수익하지만 무조건 싸다고 사지 말고,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위대한 기업인지를 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또 이거 뭡니까? 다 나와. 대중 무서워서 이렇게 가면 봐요. 주가가 그냥 갔나요? 찔뻑찔뻑찔뻑찔뻑 그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돈을 줬다 뺐었다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죠?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아이고 감사 봐요. 좋아서 줬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좋아서 아예 또 줍니다. 오늘 또 뒀다가 뺐었다가 줬다가 뺐었다 이렇게 간다잖아요. 아니 그냥 아니 돈을 주다가 뺐었다 주웠다 뺐었다 이러면서 간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지. 아이, 맨날 그냥 또 뺏긴다고 그냥 또 가서 자르고, 또 올라간다고 또 자르고, 내려가도 자르고, 올라가도 자르고, 뭔 돈을 벌어? 그죠? 좋은 주식이 이렇게 가면 가만히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못 참아가지고 그냥. 그죠?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이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종목 진단과, 그죠? 유리 종목 진단은 아니죠, 이거. 그죠? 무료 종목 진단이니까. 유료 언더는 유료 방송에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같이 한번.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익으로 환원돼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간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하겠지. 여러분의 평생 직업을 만들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눈을 키워서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요?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아파본 심정을 알아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갈 길이 막막해요. 그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있네. 자,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라고요. 또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시까지 같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 무림이가 못 가서 많이 서운하죠. 무림 PMP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펄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뭐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PBR이 0.5뿐이 안 돼서 나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원자재가 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펄프잖아요. 펄프 값이 올라가야 얘는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펄프 값이 900을 톤당 900원에서 그저 900달러인가요? 900에서 떨어뜨렸죠. 전가 당분간은 글쎄 뭐 이제 저점 거의 다 왔으니까 더 이상 뭐 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저평가 종목인데. 그래서 얘는 떨어졌고 나머지 신대양이나 이런 것들은 골판지라서 별로 안 빠지죠. 예. 이런 것들은 안 빠지잖아요. 그죠? 골판지는 싸니까. 골판지가 누구예요? 고지잖아요. 골판지 값이 싸다 보니까 얘네들은 대양재지, 그죠? 쟤는 펄프 종목이고요. 대양재지, 그 다음에 태림포장, 이런 것들은 잘안 빠지는 거예요. 태림포장 오늘도 올라갔네? 그죠? 또, 아세아재지, 이런 건다 골판지죠. 얘들은 안 빠졌고, 펄프 종목인 삼정 펄프하고 우리나라 펄프 종목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죠? 삼정 펄프도 완전히 떨어졌고요. 그죠? 무림 PMP도 떨어졌으니까 아마 조금 이제 거의 뭐 바닥에 온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아마 얘들 반등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비중 지켜서 갔으면 들고 가시고요. 비중이 많으면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방법, 또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뭐 시장이 일단 안 좋아서 지금 바닥까지 왔는데 지금 자르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죠. 그죠? 이건 들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비중만 지켰으면. 또 양봉님, 리노스? 글쎄, 리노스는 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아휴, 무지하게 떨어졌네.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왜안 팔으셨어요? 실적이 점점 부진해졌잖아요. 2016년에 나아졌다가 2017년, 2018년에는, 글쎄, 올해에도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실적이 부진으로 갔다. 그죠? 역시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졌다. 2016년부터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죠? 결국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2014년이 상당히 좋았네. 그다음부터는 곤두박질 친것 같은데.
2014년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실적이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실적이 계속 개선되질 못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은 지금 못 봤는데요, 저도. 또 부진하다면, 예. 리노스 한번 볼까요? 이번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에 영업이익은 얼마나 냈나요? 이러면 이번에 영업이익은 1,000만 원 정도뿐이 못 낸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예요? 단위가 모르겠네. 1,000원. 1,000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6천. 영업이익이 1억 6천 냈대요. 작년에 5억 났는데 올해 1억 6천. 실적은 또 부진했네. 상당히 좋지 않는데요. 실적 계속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어요. 자, 이거는 우리 저기 누가 들고 있어요? 양봉님? 양봉님이 들고 있다는데 고생하시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떨어지면, 그죠? 양봉님? 리노스 맞죠? 예. 실적이 부진하니까 예, 줄여서, 그죠. 옷장사는 지금 가는 것이, 그나마, 영원무역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늘 떨어뜨렸네요. 그 다음에 코엘 패션. 오늘은 시장들이 전부 다 그냥 흔드는 거 바쁘고, 막 공매도 치고, 그죠. 가는 종목은 가지만, 오늘 지수가 또 흔들었나요?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흔들고 막 공매도 치고 아주 요즘 아주 공매도들이 신났어요. 그죠? 지수가 못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극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팔고 그냥 한 방에 확 쏟아부려 놓고 막 이릅니다. 그래서 종목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이거는 조금 실제 계속 부진하면서 리노스는 좀 그렇습니다.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르기 어렵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억만장. 다산 네트워크는 지금 주도주로 가고,